안녕하세요, 신윤건 변호사입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그동안 생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채널 운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신당부를 지켜주셨던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푸른 용의 갑진년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 보내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신년을 맞아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저 혼자 하려니까 뭔가 좀 외롭기도 했고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짝꿍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범법인 거산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검사 출신 문상식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리고 간지러운 법률상의 요구들을 같이 설명해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문 변호사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참 든든해집니다. 예, 유튜브는 처음이시죠? 아우, 저 지금 무지하게 떨리고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뭐 각오를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 여러분들이 궁금한 곳, 간지러운 곳, 이거 긁어주는 게 맞습니다. 법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이름이 문상식입니다. 법률은 상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들을 잘 찾아내서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각오가 아주 그냥 참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지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채널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채널명 소개는 우리 문상식 변호사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신중권 변호사님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였는데 네. 제가 합류하면서 신중권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으로 채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째 쫙쫙 붙습니까? 줄여서 신상식입니다. 아, 저는 채널명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도 최대한 많이 올려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언제든 찾아서 보실 수 있는 올바른 법률 길잡이 신법률 상식사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사 출신이신 신 변호사님 그리고 검사 출신인 저 문상식 변호사, 이 둘의 시너지 앞으로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newdangbu@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메일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이번에 뉴페이스이신 우리 문상식 변호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문상식, 나이 알려드려야 되나 이것도? 나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인 거산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했습니다. 예, 서울 강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아 이거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여주지청, 군산지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사들은 사실 뭐 사무실에서 기록 검토를 통해서 사건의 그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영화 보면 막 주동해가지고 막 야, 뭐 수갑도 채우고 막 뭐 이것도 막 하던데 실제로 그러나요 근데? 제가 사무실 밖을 벗어나서 피의자를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럼 보면. 영화가 그게 사실이 아니었네요? 사실 영화에서 한 것들은 거의 뭐 대부분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검찰에 한 11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강도단 사건인데 그 금은방에 예. 보석을 털기 위해서 들어갔던 피의자 두 명이 예. 금은방 주인한테 발각이 되니까 칼로 찌른 사건이었는데 예. 그 사건 하나로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피의자 한 명이 저와 소위 라포, 신뢰관계라고 하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자기 이번 기회에 좀 모두 정리하고 살고 싶다. 아, 여죄를 다 부른 거야? 다 부렀어 그냥 수술? 그래서 자기가 한 7, 8년 전부터 했던 강도범죄 와. 한 10명 정도가 관여됐던 10수건을 저한테 다 풀었어요.
혹시 협상을 하신 건 아니죠? 아유, 그런 건 뭔가 내가 좀 발 봐줄게 뭐 이런 거 아니죠? 제가 이분한테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원래 송치된 사건 하나만 왔으면 징역 한 7, 8년 선고되고 말았을 건데 다 불어가지고 징역 14년이 선고됐어요, 이분한테. 와...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저분한테 미안하다는 마음도 약간 있습니다. 뭐... 약간. 근데 뭐 자기가 한 만큼 처벌받는 거라서 그렇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없는 걸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불고 결국에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오... 이 사건은 이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를 약간 좀 나타내준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여죄를 파악을 해가지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보냈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그치. 직접 잡은 사람들은 경찰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지휘를 했던 건 제가 수사지휘를 해서 기소 그래서 재판까지 책임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청주 지역에 근무했던 우리 경찰들 그 팀이 다 특진 다 저는 특진했었어요. 와, 고마웠겠네.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안 줘요? 무슨 뭐 검사 뭐 이런 거 표창장도 안 줘요? 그건 뭐 그냥 검사들 당연한 일이니까 가장 어려웠던 사건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연휴였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우리 선배 1년 선배가 당직을 했고 그 일요일날은 제가 당직했는데 전날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 선배님이 나가셔서 부검지도 하고 검시지도 했는데 다음날 우리 부장님이 이제 제가 당직으로 나가니까 그 보고를 받으셨는데 나봐요. 그때 저보고 야 네가 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번 사건 현장을 직접 봐라. 그러니까 모든 살인사건에 검사가 현장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명백하거나 증거가 잘 취합되어 있는 사건들은 뭐 나갈, 그냥 나갈 필요 없이 없죠. 경찰에 수사를 근거해가지고 서면 서류로 지휘를 하고 하는데 부장님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는지 저보고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3명이서 전날 술을 먹은 거예요. 피해자들? 피해자 하고 3명? 피해자 2명. 3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는 온몸에 수십 군데 칼로 찔린 상태에서 마당에서 발견되고 피의자 1의 집이었거든요. 에? 피의자 1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시내로 나가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벌써부터. 피의자 2는 온몸에 피를 떡칠한 채로 그 집안에 자고 있었어요. 그럼 피의자 2가 이제 좀 살인범으로 이제 지목될 수도 있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았어요? 피의자 1이 남자였고 피의자 2는 여자였어요. 아, 여자였어요. 피해자의 그 신체 조건에 비춰서 여자인 피의자 2가 혼자 살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피의자 1이 전날에 입었던 옷에 다 피가 묻어있는 상황에서 그걸 벗고 씻었고 씻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거기에 CCTV가 없는 시골집이었거든요.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 피해자 이런 경찰관 출신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인지기능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피해자 2 또한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 쩔어가지고 인지기능 장애가 있었다. 이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안 났을까? 안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전날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수사지를 건의를 하면서 남자인 피의자 이름 구속을 하겠다. 여자인 피의자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풀어주면 신병확보가 안 되겠나 신병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남자 피의자 혼자서 여자 피의자 혼자 다 했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 이 또한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고 제 판단에는 그래서 둘 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 둘 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됐던 사건이죠.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 가서는 남자 피의자인 1피의자만 유죄로 판결됐고 그럼 범인은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자 피의자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무죄가 난 사건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네, 정황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몸에 있는 여러 수십 번 찔린 상처 그리고 범행 도구였던 그 집에 있었던 칼 그리고 이제 신체 조건 누가 제압을 할 수 있는지 그 집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정은 확인이 됐었던 거죠. 정말 그 힘들었던 사건이죠. 고생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수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건은 무슨 권력자가 개입된 사건 누군가 압력이 들어온 사건 이런 사건도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사건은 저자가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범인 같은데 증거가 없어 명백하지 않은 사건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또 막상 또 변호사가 돼서 반대 상황이라면 또 입장이 또 달라지죠. 예. 네, 뭐 그렇죠. 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심받는 자
를 위해서 그 대리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뭐 또 변호사 활동한다고 해서 뭐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를 무죄로 그쵸. 만들거나 이렇지는 그쵸. 않잖아요. 그쵸. 이렇지는 않는 거고 그 사람이 한 행위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범죄 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돼서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니까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다만 이제 증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진술을 듣고 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 유리한 쪽으로 변호를 하는 거지. 아, 사실 알면서도 저기 속이려고 저기 거짓말한다. 가끔은 속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쵸, 입장에서도. 그쵸. 하지만 고의로 진실을 알면서도 그걸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건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 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상식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이 채널을 열심히 한번 재밌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든든합니다 아주.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올바른 그리고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 많이 많이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건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